말씀 이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 나와요. 나는 잃어버려서 마음이 되게 속상했는데 갑자기 그걸 찾게 됐어.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그런 마음들이 예,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을게요. 준비. 오늘은 뭐죠? 고고고 제자 네 번째 중에 오늘은 닮고, 예. 오늘은 오늘 뭐를 닮을지를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따르고를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예, 세 가지로 요약하면 목사님이 얘기했죠.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목사님이 쉽게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고요? 가전제품을 고치러 오셨다고. 예? 웬 가전제품 고치러 오셨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뭐였어요? 가정고. 첫 번째는 가르치고. 예. 가르치심. 그래서 잘못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치셨던 것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이니까 전파하심. 예. 뭘 전파하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고는 고치심. 어떤 걸 고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하셨어요. 뭐 한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자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함께 보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닮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닮은 걸 생각해보니까 부모님하고 내가 제일 닮은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하고. 나는 아무도 안 닮았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아.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잘 뜯어보고 점점 커나가다 보면,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난 누굴 닮았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을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없는데 과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딸과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과연 얘가 누굴 닮았을까 생각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되게 쭈글쭈글하고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거야. 피부도 그냥 얼룩덜룩하고 막 이런 거예요. 과연 누굴 닮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커나가다 보니까 얘는 코는 날 닮았구나, 귀는 엄마를 닮았구나, 발은 엄마를 닮았구나, 뭐 발가락은 아빠를 닮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닮은 거는 아마 아빠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아. 사람은 누구나 아빠 엄마를 제일 많이 닮게 돼 있어요. 쌍둥이는 쌍둥이를 닮아요? 아빠 엄마 닮겠죠? 아이고, 아빠 엄마 제일 많이 닮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닮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볼 텐데,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우린 제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얼마 안 됐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4학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중학교 1학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생겼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닮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과목이 뭐였냐면 국어였어요. 국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목사님의 꿈이 뭐였냐면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렇게 좋아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 제자된 마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되신 예수님,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주에 얘기했죠? 곧 즉시 모든 것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 우리 따르고도 했잖아요.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나가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예,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예. 우리 친구들도 이번 8월에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나면 아마 8월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대로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예요. 오늘은 담고 중에 닮으려면 이걸 보잖아요. 아, 나는 누굴 닮았을까? 난 누굴 닮았을까? 생각할 때 뭘 봐요? 뭘 봐? 거울 보죠, 거울. 거울. 얘들아, 너 누굴 닮았니? 누굴 닮았니? 누굴 닮았니?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늘, 목사님은, 이렇게 잘생겨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아침 볼 때마다, 지금은 거울은 뭐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울은 뭐를 보기 위해서? 거울은 겉에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너의 속마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거울 보면서, 나는 오늘 참 나쁜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거울은 보면 나의 겉모습을 보게 돼요. 닮는 거는 첫 번째, 바깥의 모습을 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닮아가요. 그런데 오늘 양에 대해서 하는 거, 잃어버렸던 양, 그 양에 대해서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닮으라는 거, 그 사람의 행동만 닮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닮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양이 나와요.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귀하게 에버랜드에서, 여기 에버랜드라고 써야 되는데, 에버랜드에서 양 한 마리를 모셔가지고 왔어요.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에버랜드에서. 예. 양. 에버랜드에서 양 한 마리를 모셔가지고 왔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풀어놨어. 이 넓은 들판에 풀어놓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양 100마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멀리 가진 않지만 흩어져서 풀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목자가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네 번째 양,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쪽으로 모여. 그랬더니 이쪽으로 빙, 엠메 하면서 오는 거야. 양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집에 갈 때 됐으니까,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아홉 번째 양, 아흔 번째, 아흔 두 번째, 아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흔 아홉 번째. 끝? 이상하다. 100마리인데. 처음부터 다시 세.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98, 99. 끝? 이상하다. 분명히 100마리는,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99마리. 그래, 한 마리면 어디 갔겠지. 그리고, 얘들아, 그래, 뭐 한 마리, 뭐 그 정도 죽어도 돼. 그래. 이제 99마리 많이 남아있네. 자, 집에 가자. 집에 갔을까요? 이 주인은 이 양의 진짜 주인이었어요. 가짜 주인, 이제 돈을 주고 이 양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제가 오늘 양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양 돌봄 값을 받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왔을지도 몰라. 늦었으니까, 나는 그냥 집으로 갈게요. 라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딱 한 군데 몰아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요. 양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얘기를 하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갖 곳을 다 돌아봐. 온갖 곳을 다 돌아봐. 양은 특성이 있잖아요. 양은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안 좋아? 눈이 안 좋아, 눈이. 그래서 멀리 보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아서 한번 얘가 이렇게 가다가 뭐에 돌 같은 거에 걸려서 나무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틱 넘어지면 거북이가 넘어진 것처럼 몸이 무겁고 다리가 짧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바둥바둥 거려. 그냥 바둥바둥 거리다가 맹수가 와서 그냥 잡아먹어도 얘는 그냥 먹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털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털이 너무나도 많아서 털을 깎아줘야 돼. 털을 점점 깎아주지 않으면 더 무거워서 아예 걸을 수조차 없대요. 하여간 양은 이런 특성이 있는데 눈이 나쁘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딴 거 뭐가 보이면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쪽으로. 이쪽에 양들이 다 있는데 목자가 여기 있는데 이 양은 그냥 내가 보이는 쪽, 여기에 더 맛있는 게 있나 그러면서 그냥 혼자 간 거예요. 다른 양들이 따라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 비교해보세요.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클까요? 99마리가 훨씬 더 가치가 크겠지. 그렇지만 진짜 주인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너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이 한 마리도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동네를, 모든 풀밭을, 모든 나무를, 모든 시냇가를, 모든 골짜기를 다 찾아다니는 거야. 다 찾아다니는데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양도 목자의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데요. 저기 멀리서 뭔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자의 귀에. 저긴가? 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 왜냐하면 양이 넘어져서 맹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얼른 뛰어가서 이 양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 양이 저기 구석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 네 양이 여기 우리 양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 양이 여기 있었구나 너 너무 어디 다친 데 없니? 하나하나 돌보면서 어디 다친 데나 부러진 데가 있는지 어디 긁힌 데가 있는지 양을 한 마리 하나하나 다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면서 그래 너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막대기는 맹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가 오면 공격하기 위해서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는 양떼들을 너희들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멀리 갔어? 혼내는 게 아니고 혼내고 너 잘 따라와. 너 나 안 따라오면 안 돼. 그리고 목자가 그냥 앞으로 가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수고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외로웠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 얼마나 무거워. 하지만 진짜 주인은 이 양의 무게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야. 나의 힘든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것들을 걱정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99마리 있는 우리의 집까지 이 양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내가 이 한 마리, 너무나도 소중한 이 한 마리를 드디어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도 이거였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뭐 서기관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걸 보고,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은 저렇게 죄인들하고만 친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한 명,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이 잃어버린 양에게 쏟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도 힘들지 않고 다른 99마리 양 너네도 안아줬으면 좋겠지만 잃어버렸던 양, 이 양, 너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너 다른 데 또 가면 안 돼? 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양을 집까지 데려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품기로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겉모습만 담지 말고, 나의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담지 말고 나의 이 마음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진정한 제자인지, 나는 진짜 제자인지, 오늘 제자에 대해서 쭉 계속 배우면서 나는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담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담고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워하시고 모든 것을 찾아 헤매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 깊숙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e'll be right back.